생명전체 없었으면 자기 써야 된다고요? 남의 것은 안 됩니다. 자기 걸 쓰거나 또 뭐라고요? 보충을 맥으로 구성해서 한개 써라. 왜? 부탁하. 외투는 하나 포트에 대해서 여러 개의 맥을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자, CC로 하면 걸리기 쉽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충을 맥을 사용합니다. 근데 보충을 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보죠? 자, 이 네트워크 카드는 맥을 들여서 다 CCCC입니다. 근데 나는 들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CCCC를 안 하고 나는 게 뭐, 134 같은 거 썼어요. 134 같은 거. 그럼 어떻게 되나? 얘가 딱134로 해가지고 내가 인펙션을 딱 보내면 얘가 속죠. 그럼 얘가 패킷을 보낼 때 데스티네이션에 134 랜서 얘한테 보내겠죠. 그죠? 그럼 제가 그 패킷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문제는 램카드가 프라미스 클래스 모드를 지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무선 랜카드 여기가 있거든요. 프라미스 클래스 모드가 아니죠. 그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명에서 무선에서 자, 이제 이겁니다. 그 방금 질문하신 내용이 자, 이겁니다. 언제 리커버리가 되느냐? 1번 그 호스트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ARP 정보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번 갖고 있어 영원한 게 아닙니다. 몇분 있다가 없어져요. 엑스파이어 되기 바랍니다. 엑스파이어 되고 나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IP 통신하기 위해서 또 ARP 물어보고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ARP 리커버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외부로부터 호스트 스캔이 들어왔을 때 ARP 리커버리가 됐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글로 적어놓은 거좀 보셨나요? 네,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가야 될 패킷이 이겁니다. 근데 얘가 쏟았어요. 쏟아서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구조에서 엑스파이어 됐어요. ARP 테이블 정보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물어봐야죠. 야, 너 이거 이 IP 갖고 있는 건 누구야? 그래서 다시 그룹 테스트만 합니다. 그죠? 가죠? 그러면 얘가, 그래. 내가 바로 그 IP를 갖고 있어 하면서 ARP 루프라이트 때립니다. 그죠? 이게 바로 ARP 리커버리입니다. ARP 리커버리가 되죠. 그때부터는 패킷이 내한테 안 옵니다. 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죠? 왜 이렇게 안 되냐? 얘가 ARP 리퀘스트를 때릴 때 데스티네이션 내기 리퀘스트는 브로드캐스트는 없죠. 내기 이 요청이 나한테 들어와요. 그죠? 그래서 얘가 ARP 엑스파이어 되는 시점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 패킷 보내죠. 받고 나서 내가 만약에 써요. 다시. ARP 인펙션 패킷이요. 얘는 다시 쏘은 상태로 넘어가요. 맞습니까? 근데, 얘가 ARP 리플라이를 주는 것하고, 내가 얘가 주는 것 같다고요? 이게 더 조금 더 늦게 가야 돼요. 근데 어느 환경에서 이게 더 빨리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써봤다가 얘로 다시 온 상태가 돼요. 이게 훨씬 나아요. 이것 때문에 패킷을 한 번만 보내면 될 걸, 여러 번 보내야 돼요. 이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죠? ARP 그 정보가 엑스파이어 돼가지고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거예요. 근데 회피하는 거다. 얘 엑스파이어 되는 시점에 브로드캐스트로 쏴주기 때문에 어택커에서 그 시점을 알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실제 대학교 리플라이 오고 난 뒤에 약 조금 더 이따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이게 NIP 환경이 아니고 사설 IP 환경이 아니고 공인 IP입니다. 여러분 공인 IP에서는 해보시면 외부에서 호스트 스캔 공격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뭐 우리 아시죠? 뭐 80번이나 21, 23번 어디 열렸지? 무슨 호스트 스캔 쫙 보냈습니까? 자, 얘가 IP가 61을 갖고 있고 얘가 65를 갖고 있어요. 0번부터 255번까지 얘가 또 1번 갖고 있다. 딱 통통 놀고 있습니다. 이게 IP 공인 IP를 받았는데. 자, 그러면 외부로부터 호스트 스캔이 딱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쪽 네트워크 대역에서 이 255개의 IP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외부로부터 신테킷, 그죠? TCP 커넥션 패킷이 문의가 딱 들어왔어요. 그럼 게이트웨이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패킷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호스트가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호스트가 예를 들어가지고, 자, 똑같이 합시다. 얘가 2, 얘가 3, 얘가 4입니다. 원래 컴퓨터가 있었는데 꺼졌어요. 외부에서 얘한테 접속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TCP 커넥션, 신 패키지 왔어. 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얘는 패키지 받았으니까 싸줘야 되죠, 사한테. 근데 얘 사한지 어딘지 모르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 무슨 패키지 나가죠? LP 리퀘스트가 나옵니다. LP 리퀘스트로 누가 4를 갖고 있어? 192.168.10.4를 갖고 있어? 하면서 ARP 리퀘스트 패킷이 브로드캐스팅 됩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얘가 ARP 리커버리가 돼요. 그죠? ARP, 자기 AI 호스트 입장이요. L3에서요. L3에서 자기 ARP 테이블의 정보는 자기가 상대방으로 받은 ARP 리플라이나 리퀘스트에 의해서 변경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첫 번째 말한 거요. 리플라이 패킷, 그 다음에 방금 두 번째. 리퀘스트 패킷에 의해서 얘가 다시 ARP 리커버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3만 있나요? 5도 있고 6도 있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호스트 스캔 공격 막 들어오죠. 그렇게 얘는 여러분들 그 공인 IP에서 그 패킷 잡아보세요. ARP 패킷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예. 할 때마다 얘는 그거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다행이에요. 뭐가 다행이죠? ARP 얘가 리퀘스트 브로드 테스팅을 하면은 얘한테 와가지고 ARP 리커버리도 되죠.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있죠, 자기가. 그죠? 그래서 딱 이 패킷을 받아보고, 얘가 리커버리가 됐겠네? 하면서 그때 또 보내주면 됩니다. 그죠? 근데 요거는 내가 이걸 아무리 빨리 보내도요, 이거보다 빠를 수가 없어요. 왜 그러죠? ARP 리퀘스트는 벌써 브로드 캐스팅 하기 때문에 얘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빨리 보내도요, 얘 부분 Q에 얘한테 보내는 게 또 막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얘는 아무리 빨리 보내나 해도 결국 뒤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